예전에 아내가 말했던 빨간 장미로 맞아달라고 했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장미 사러 가려고 네. 하고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우리 조금 있으면 볼 건데 공항에서 만나자. 여보 사랑해. 오늘 만나요. 네. 아내는 큰 거 좋아하더라고요. 무조건 큰 거. 예쁘죠? 어, 예. 역시 솜씨가 남다르시네. 어휴, 저 왜 이렇게 떨리죠, 제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진짜 오랜만이긴 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내 와야 되니까 맞을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집 청소하고 가구 같은 거 새로 드리기도 하고 배치 바꾸고 그런 활동들 하고 아내랑 연락하면서 있었고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식당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 와서 여기서 한번 먹어보라고 했거든요. 아, 우즈벡 식당 근처에 있다. 이렇게 설명만 들었잖아요. 아 여기인가 예, 보네요. 멀진 않죠.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 빵가게랑 빵 굽는 곳도 있고 네. 이게 넌 같은 경우에 가격이 거기서는 뭐 200원, 300원 정도 하는데 여긴 5,000원씩 하긴 해요. 비싸네. 가격 차이는 좀 확실히 있긴 있다. 5분 거리에 아예 우즈벡 전통 음식 파는 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신랑분 입장에서는 아내분이 와서 이제 고향 음식 먹고 싶다 하면 좀 걱정거리는 없겠어요, 확실하게. 아무래도 타국에 가서 가장 걱정하는 게 어렸을 때 먹던 맛 기억이 나고 그래서 여기 와서 먹으면 어쨌든 한 번씩은 향수병이 가라앉을 테니까 그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내분께서는 그럼 언제 한국 들어오는 거예요? 내일 옵니다. 내일? 네. 비자가 나왔나 봐요. 비자가 지난주에 나왔고요. 제 예상보다는 많으면 2주 정도 늦었어요, 사실. 아. 네. 저는 그냥 빨리빨리 그냥 나온 줄 알았는데 네. 거기서 일이 밀리고 하니까 늦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결혼식을 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은 취소를 한 상태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청첩장 받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비자가 한 2주 미뤄졌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네. 네, 저도 좀 많이 아쉽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 되는 기간이 있는데 거의 맞춰가지고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너무 조급하게 그 일정이 그냥 바로 착착착착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국에서도 서로 바로바로 갖춰져가지고 우즈벡 보내고 우즈벡에서는 아내가 결국 시청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체 없이 하루도 지체 없이 바로 하고 우즈벡 대사관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잘 맞춰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사정하면서 아 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니까 다른 분들이 먼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은 봐줄 순 없다. 저한테는 정말 야속했거든요. 근데 네.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공무원으로서 지내야 될 자세를 정말 딱 가진 거예요. 공평하게. 네, 공평하게 누구의 사정 봐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야속하긴 한데 그게 어쨌든 맞는 자세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럼 내일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밤 비행기 타고 출발해서 내일 아침에 한국에 도착하거든요. 지금 같이 갔던 최 이사님께서 가서 같이 온다고 했었어요. 길 잃어버릴 일 없이 잘 올 것 같고 네. 예전에 아내가 말했던 빨간 장미로 맞아달라고 했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장미 사러 가려고 네. 하고요. 전철 타고 가면은 시간 맞춰가지고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기다려졌을 것 같아요. 사실 중간에 아내랑도 약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언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한데 의견이 안 맞는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항상 신혼이 뭐 깨가 쏟아지고 꿀이 쏟아지고 꼭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잘 해결하고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많이 힘들고요. 서로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좀 어렵긴 했고요. 지금까지의 이 긴 혼자 지냈던 생활이 이제 12시간 뭐 이 정도 남았나요?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집에 가라고 해도 집에 갈 수가 없죠. 네, 네. 생활이 없어지는 거라 이게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걱정, 혼자 있었던 삶에서 같이 지내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마냥 기다려지는 것만은 아니고 걱정, 불안,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원래 이제 우즈벡까지만 촬영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국에서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아, 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혹시 우리 신랑분은 촬영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사실 달라진 건 많이도 없고요. 그냥 친구들이 잘 봤다? 네. 그리고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너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결혼식 할 때 뭐 춤추는 것들 그런 것들 얌전하게 있던 친구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모습이 있었네? 빵 터져서 웃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거 말고 달라진 건 뭐 크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과감하게 네. 직업이라든지 네. 이렇게 얼굴을 오픈하고 출연을 하기가 고민이 많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좀 이런 건 없으신지 궁금해요.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뭐 네가 사고는 안 치면서 살았나 보다 이런 얘기랑은 들었거든요. 크게 문제는 안 일으켰으니까 그냥 근무할 때 혹시 저 알아보는 사람 있을까 봐 마스크는 좀 더 열심히 쓰고 다니고 그건 있어요.
아, 여기가 신랑분 집이신 거예요? 네네. 그럼 거기. 여기가 이제 신혼집이 되는 거네요? 네, 우선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계단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집이 50년이 넘었어요. 아, 이 집이요? 네, 와. 50년이 넘은 집이라 굉장히 오래됐고. 아, 실례지만 그러면 여기는 자가인 거예요? 아니. 3층짜리 건물 주신. 아니에요. 어. 그렇게. 아니, 보면서 아시잖아요, 여기.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냥 우선 건물도 오래됐고. 그래도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그건 좋아요. 서울 한복판에 내 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땅 욕심이 있나 봐요. 진짜 쥐꼬리만한 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긴 좋아요. 혹시 집 한 번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 그, 보셨다시피 아래층은 1층이고, 사실. 네. 구경할 게 없어요, 여기. 그냥 여기 이렇게 하나가 끝이라, 방 원룸에다가 화장실이 있고 이게 끝이라서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창문 네. 두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남산타워가 보여요. 남산타워? 네. 아, 남산타워 보이는 집. 네, 오른쪽으로. 아, 저기. 이렇게 봐야 돼. 남산타워. 네. 근데 좀 한 네. 가지 걱정되네요. 아내분 집 저희 다 같이 방문했었잖아요. 네. 엄청나게 크던데. 네, 넓어요. 아, 근데 한국에 이런 작은 평수인데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걸 좀 알아주셔야 될 텐데 그게 좀 걱정되네요. 그거는 금전감각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자기 자산을 소유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어가지고 그 감각이 약간 적은 것 같긴 해서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자기가 알아보고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아끼고 투자하고 이런 거는 네. 솔직히 관심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알려준다고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아, 근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깔끔하고 아담하고 그냥 혼자 살기엔 정말 괜찮은데 아내랑 같이 있으면 많이 비좁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있어. 아, 아내한테 혹시 이런 거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었나요? 사진으로 보냈더니 아내가 좋은데 아이 키우기는 힘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랑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많은 걱정이 시작되기도 했고 여기를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 거주지를 포기하기 싫어서 우리나라 분이랑 결혼 안 한 이유도 있거든요. 이 집을 그냥 꾸준히 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같이 삶을 꾸려나갈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드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알아봤던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뭐 5평, 6평에서 이제 아이 키우고 하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는 견딜 수 있는데 아내한테까지 강요는 할 수는 없어서 이 집 자체를 지금 처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요. 영상통화나 이런 거는 혹시 자주 안 하셨어요? 거의 처음에만 잠깐 하다가 서로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그런 얘기 해요. 저한테 말 좀 많이 하라고. 근데 제가 원래 성격이 그렇지 많이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서울로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전주에서 하는 거 어떻겠냐고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더 그냥 생각해보고 잡을 수 있는데 잡고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번에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잡아봐. 알았어. 그럼 하면 할게. 들어가. 결혼식 취소돼서 친구분들도 좀 많이 아쉬우신가 봐요. 네, 많이 아쉬워하죠. 전주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올라와가지고 숙소 잡아놓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사촌동에도 이제 한복이랑 다 맞춰놨다고 한 분들도 있어요. 그날 빌릴 거?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저도 사실 비자가 늘어졌다는 얘기 듣고 아, 우즈벡이 좀 일처리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냥 제가 조급했어요. 그래요? 아니, 어차피 정해진 기간이 딱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보통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예단해가지고 했었으니까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실 거예요? 지금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냥 바로 잡을 순 없으니까 알아보고 있는데 아내가 조금 그냥 언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냥 하고 싶다는 의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하면 하고 어머니께서는 전주에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지니까 그럼 전주에서 그냥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맨 처음에 바르노님이랑 화상통화 딱 했을 때 그냥 딱 꽂혔던 거예요? 바르노를 만나기 전에 그냥 제가 원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평점을 매겨봤어요. 쪼로로로로. 아. 그랬더니 바르노가 제일 낫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바르노 아니면 다른 친구 영상통화에서 플러스 할 건 플러스 하고 뺄 건 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스코어를 매겨놨어요. 저에 대한 스코어도 당연히 매겨놓고요. 세 가지 건강한가 외모, 경제에 대한 관점. 이제 아내가 드디어 내일 오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약간 그냥 기다려져 있는 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워낙 멀리서 오니까 또 남한강 국내에서 타슈켄트 가서 타슈켄트에서 또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오니까 많이 피곤하진 않을까 그 걱정은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거 한번 해봤잖아요. 네. 장난이 아니었죠. 어떻게 그 바르노 신부님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이제 한국을 이제 가시는데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못 뵈는데 어머니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있으면 그대로 얘기해 주시라고요. 다른 나라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언니가 옆에 있어도 그래도 엄마니까 보고 싶을
거다고. 그렇죠. 뭐 이제 뭐 한국으로 가시면 우즈벡에 이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실 텐데 어머니를 두고 가시니까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 보죠.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하고 한국 말 빨리 배우시고 한국 음식 빨리 적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4시간 정도 시간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적응하시면 그게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실 거라고 해주세요. 언니도 옆에 있으니까 더 노력하고 금방 이제 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님도 나중에 한국에 초청하시면 저희 회사에서도 한국 서울 시내 구경 한번 시켜드리겠다고 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어머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세요. 목련 오시거나 피곤하지 않으세요? 장모님께서 어머님 잘 계시냐고 물어보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도 잘 계세요. 신랑님께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한테 말 한마디 전해주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계시고요. 그 딸 이렇게 멀리 보내느라 마음이 많이 섭섭할 텐데 잘 이겨내시고 통화랑 자주 해요. 네, 신부님한테도 지금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조금 있으면 볼 건데 공항에서 만나자. 어지간하게 코르샤면 아이르포르타 코르시컨차 듣달라. 자,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서 잠깐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딱 30초만 소개해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원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약전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 법이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제휴업체들이 얼마나 베테랑이면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국내 유일 이사당의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 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안녕하세요, 장모님. 우리 조금 있으면 볼 건데 공항에서 만나자. 조심히 와. 그럼 안녕. 어때요 지금? 이제 몇 시간 남았지? 10시간 남았나요? 저기 시간으로는 이제 거의 비행기 탈 시간 다 됐네요. 맞아. 제가 다 막 떨리네요. 아, 아 이제 오는구나. 아, 나 솔로의 마지막 밤이구나. 이제 여기에서 혼자 잘 수 있는 네. 것도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것도 재밌는데요? 한국이 너무 많이 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 빨리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아마 구축사로 테스로 축하리네, 양가슴 테스로 축하리네. 바로 너 보고 싶어요, 막 그러겠다, 이제. 난 너는 꼴겸스키렛트. 한국에서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세요. 구독자분한테 한번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신랑님하고 그동안 거의 7월 18일 날 헤어지고 나서 지금 네. 오늘이 두 달 가까이 다 됐는데 신랑님하고 그동안 싸우지 않고 잘 지냈어요? 네, 역시 신랑. 신랑님 어떤 분 같아요? 역시 아담.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 여보 사랑해. 오늘 만나요. 네. 네, 안녕히 계셨어요. 공항 가기 전에 아내가 예전에 빨간 꽃다발로 좀 맞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어제도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자기는 작은 거 싫어한다 그러면서 큰 꽃다발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랑님 덕에 도매시장도 구경도 해보네요. 아고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보터 쪽 가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근데 가격은 여기가 좀 더 싼 것 같아요. 호시장은 새벽 한 3시부터 연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남대문 꽃상가 저기 써있죠. 아. 여기로 올라가시죠. 장미 가격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빨간 걸로 돼. 그냥 여기로. 그냥 가운데 놓고 이거 주변으로 이렇게 좀 싸주세요. 안에는 큰 거 좋아하더라고요. 무조건 큰 거. 예쁘죠? 어, 예. 역시 솜씨가 남다르시네. 아 이제 공항으로 가야 네? 되는 건가요? 공항 아 네, 이제 공항 가시죠. 이제 진짜 한 시간 남았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아 그냥 막 엄청 뭐 설레고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잘 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좀만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하고. 아 모르겠어요 그냥 긴가민가해요 지금도. 어젯밤에 잘 때도 이제 솔로로서의 마지막 밤인가 싶었는데 지금도 이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막 느낌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막막해요 뭔가 살짝은.
와, 드디어 도착했네요. 8시 약간 넘어서 지금 수속 밟고 있다고 하니까 약간 기다리면서 드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거의 나올 시간 다 됐죠. 네, 된 것 같아요. 어휴, 저 왜 이렇게 떨리죠, 제가? 뭐지? 여기 가세요?